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네, 샤갈이었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들이었어요. 오늘도 샤갈의 그림을 또 만나볼 건데요. 지난번과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샤갈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샤갈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 또한 많이 그렸어요. 이것을 보면 밤에 보름달을 보며 마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굴의 색깔이 빨갛고 주변 풍경이 어두운 것을 보니 슬픔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건 어떤가요?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피부색이 어떤 색으로 표현됐죠? 네, 초록색이네요. 왜 초록색으로 표현했을까요? 배경을 보니 추운 겨울처럼 느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바이올린 연주가 들려오는 것만 같네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운데 그려져 있네요. 주변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샤갈은 이렇게 종교적인 그림도 많이 그렸답니다. 이 작품은 어떤가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께 있으니 굉장히 강렬하네요. 왼쪽에는 흰 소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소를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마치 친구처럼 친밀해 보이는데요. 그럼 초록색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샤갈 자신의 모습이에요. 샤갈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또한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품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여기에 샤갈의 얼굴 대신 선생님의 얼굴을 그릴 거고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양이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의 옆모습을 그려도 돼요. 위치를 먼저 잡아줄 테니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위치를 잡아보세요. 다음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자를 쓴 모습이에요. 다 그렸으면 샤갈의 작품 속 둥근 모양들을 크고 작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둥근 모양들을 크고 작게 그려주세요. 지우고 싶은 부분은 지워도 좋고요.
진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 그렸으면 이 부분만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다르게 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참고하면서 나와 좋아하는 동물을 함께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보았어요. 샤갈의 작품이 이런 붉은 느낌이 많아서 붉은 계열을 많이 써보았고 다른 좋아하는 색깔들도 써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멋진 샤갈의 작품을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친구들도 화가나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저렇게 똑같이 그려야지가 아니라 저 화가는 저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